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셔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살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에도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함께 모여서 동계수련을 가지며 교제케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올바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금년 한 해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맡기신 일을 행하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계속 일어났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리며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새해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다짐하고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동계수련회에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새해 처음에는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계수련회에서 첫 번 드릴 말씀의 제목은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다짐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는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선교 전심 전력 그다음 뭐죠? 총동원 한 사람도 빠지 말고 총동원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아주 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던 말씀이지만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세계 선교, 한국 선교 포함해서 해외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 또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은 제일 먼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후에 30년 동안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30년 생애를 마치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동시에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때가 차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저기 서쪽으로 복음이 전해서 한 바퀴 돌아서 동쪽에 좀 늦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쪽 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은혜 시대가 다 끝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고 멸하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새벽 날새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여기서 계속 붙잡혀 있을 수 없다. 거기서 전도를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동시에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 예루살렘부터 온 세상 땅 끝까지 구원받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두 제자와 함께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후에 사도들뿐 아니라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은 온 세계에 복음이 지낸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승천하신 주님은 저 하늘나라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에 함께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요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엄중한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동네나 자기 나라뿐 아니라 온 천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 전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후에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한국 국내에서 복음을 활발히 전해서 지금 22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십몇 년 전에 동계수련에서 결정하고 공포한 것이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 총동원의 해, 계속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자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로 나간
그 목사님들 전도인들이 170여 명, 170여 가족이죠. 그리고 또 현지에 많은 교회들이 현지 전도인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아주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사가 20명인데 현지 전도인이 48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뿐 아니라 해외 현지의 전도인들도 많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회 80여 나라에 지금 얼른 계산하면은 926개 교회입니다. 참 불과 10여 년 만에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말고도 세계 선교하는 선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더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일을 조금이라도 등한히 게으리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렇게는 안 해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도 한정이 있죠. 이제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마지막 때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바칠 각오를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고 거듭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행함이 아니마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은 주님이 친히 명하신 명령이고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제 그때부터 막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했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을까 봐 숨어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느냐 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흩어버린 거예요. 불이 났는데 이걸 불 끈다고 때리니까 불똥이 튀어서 더 많이 번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평신도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 밖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로마 유럽까지 전해졌고 우리 시대에 땅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사도들 시대도 지나갔고 초대교회 성도들 시대도 지나갔지만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은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러시죠. 시편 116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았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할고 다 갚지는 못하지만은 보답은 해야 되죠. 그 보답하는 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그걸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파해서 그걸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그 뭐 하는 겁니까? 예? 죽은 자들과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보답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당장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느냐고요. 좀 더 고생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 그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에라는 것은 약하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천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하세요. 원하심만 한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이란 말 있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리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으라 받아라 그래도 구원보다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까. 참 어리석은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걸 등한히 여기요. 이같이 큰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이 크고 귀중한지 알지만 얼마나 큰지 저도 다 아직 청량 못할 것 같아요. 성경을 배울수록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달을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예. 이미 구원받은 그 성도들 보다도 이제 새로이 한 사람의 생명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
대통령 세력이 막강하지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안 됩니다. 과학자가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지만은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요, 그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을 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의 영혼 구원받은 게 크고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크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지까지 그 멸망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마지막까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기를 원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들의 곡식이 완전히 익어서 추수하게 됐다. 이 곡식은, 들에 있는 곡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 사람의 영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는 물어 익은 곡신이 되게 한 거예요. 이제 추수꾼이 낫을 들고 가서 거둬들이면 되듯이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려 함이라. 이제 거두는 자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추수꾼이에요. 이미 다 삭도 받았어요. 농촌에요. 일꾼이 모자라가지고 그 일할 때가 되면은 미리 선삭을 준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미리 그 삭을 받은 사람은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빚진 자다. 바울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겠는데 무슨 빚인지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할 이 사명을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사명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다 받았다.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미 다 받았어요. 예.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의 육신의 양식인 그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투다. 이리 맞도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심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심어주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심었고 우리는 주님이 심으신 것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농부가 심고 가꾼이라고 고생을 했는데 거두어야 될 사람이 거두지 않으면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드리자. 18세기 당시에요.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그 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드리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러 오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해요. 또 뭐 이게 그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평신도가 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스데반 집사도 빌립도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데반은.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사방 흩어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복음 전하는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는 같은 믿음과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한 것을 거둬드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해요? 우리는 보내심 받았는데 입을 딱 닫아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거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찌 전파하지 아니하리요? 그런다면 이같이 큰 구원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을 등하니 뭐 별로 가치 없이 이긴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무슨 일을? 창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일은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타락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21절에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것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듣고 깨달으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깨닫고 믿는 사람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육신이 죽은 사람 죽어서 완전히 이제 호흡이 끊어진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다면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날 텐데 그 사람 조금 더 있다 살다가 또 죽어요. 그렇죠? 응?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큰 인물이 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영혼이 죽은 자가 가는 곳에 지옥이에요. 응?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눈이 우리 크게 기뻐해요. 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전도는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죄인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종노릇하는 자들 사람들은 죽는 거 무서워하잖아요. 예? 왜 죽음이 가고만 두려워합니까?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예? 여기 가까운데 터널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투명 그 아크릴 있잖아요. 예, 그 밑을 통과하던 그 화물차 하나가 불이 나가지고 그것이 그 아크릴에 붙어가지고요. 예, 그 통과하던 많은 차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예, 40여 명이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다섯 분은 차 안에서 그대로 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아마 화상을 입었을 거예요. 예?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서 일생이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 살리내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지옥은 원래 사람 보내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면서 마귀를 보내고 만든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를 얘기하면서 이런 있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그 고통받는 것이 그게 멸망한 겁니다. 딱 죽어버리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게 하신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또 유다서 2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 그랬죠. 끌어내라고. 화재가 난 현장에서요. 그 불 속에서 연기기를 마시고 쓰러지면 타 죽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때요. 그 뉴욕에 있는 110층짜리 그 세계 무역센터 두 동이 여객기에 의해서 파괴돼서 3천여 명이 순식간에 죽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건물 안에서 이제 깔려 죽고 불에 타 죽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막 많이 동원됐다 그래요. 그 소방대원들이 그 안에 건물 안에 무너지고 있는 건물 안에 뛰어 들어갈 때요,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별하고 들어갔다 그래요. 예. 또 물론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방대원들이 순직을 당했습니다. 들어가서 사람을 건지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 불 가운데서 끌어내라.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갈 사람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 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 영혼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인명 구조대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세계 선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 안의 교제는 육신적으로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가족들이 혈통으로 이렇게 뭉친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영원하고 존귀한 겁니다. 그게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기들 가족끼리 말이죠. 뭐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응?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얼굴이 서로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냐면 신앙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되기는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된다 말, 하나로.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입니다. 성령을 물론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끼리는 하나가 돼요. 네. 물 위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 기름까지 끓이는 끼리는요, 그냥 기름끼리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붙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는 막 하나가 됩니다. 막 무조건. 한 가족은 예. 한 가족은 뭐 집에가 왔다 갔다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한 아버지, 인자한 어머니, 뭐 또 형도 있고, 또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동생도 있고, 똥싸게 이제 갓난 애도 있고,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요. 천국같이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예?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물입니다. 물이 교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같이 120명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예. 120명 사도와 성도들과 그다음에 새로 구원받은 3천여 명,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다는 말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최소한 교회는 혼자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혼자 있으면서 뭐 무리라고 안 하잖아요.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모이는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것은 내가 혼자 있어도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예, 그러나 두세 사람의 내 힘으로 모였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의지를 바친 거예요. 주님 무릎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머리는 저쪽에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은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말은 가만히 계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서도 아 이건 내 힘으로 뭐 내가 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좀 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들 속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뭘 구하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뭘 하든지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 때 우리는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저는 그 말씀이 실감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이제 지금 구원받은 지 60년이 지났는데 오직 성경 한 권만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참 굶기도 많이 굶고 어디서 뭘 먹었는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뭐 어디서 잠을 잤는지. 그래서 서울 시내 다니면서 뭐 저게 물론 뭐 저 강원도만 잘 안 가고 전라도 충청도 저 경상도 다니면서 시사에 없이 전도했는데 상담할 수 있는 몇 평짜리 그 공간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요. 쭉 모여서 말씀 잘 듣고 끝나면은요 자기 집에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식당에 가자는 사람도 없어요. 다 흩어져요. 아, 좀 매정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캄캄한데 터덕터덕 삼각산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반 지하실에 텐트 쳐놓고 사는 노아무개 형제 자매 저 꼬마의 아들 하나 세 식구가 사는데 저는 밤중에 들어가도 기쁘게 영접해 줘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더라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응?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세계 선교가 거의 뭐 큰 나라 거의 다 선교 그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의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 압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라,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포도나무 보셨죠? 둥지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열매는 둥지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혀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막 서로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포도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어? 물건을 그걸 무슨 못을 만들겠느냐? 어? 그 가지고 뭘 아무것도 할 것보다 뗄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 보셨죠? 삐뚤삐뚤삐뚤하게 생겼는데 열매 맺는 것 외에는 그거 가지고요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는 뗄감밖에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 우리도 영원히 기뻐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응? 예. 그거 안 하면은 세상에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건 뭐 돈 벌지 마라, 뭐 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직장이 다니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부업이고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나는 직장이 다닙니다. 왜?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나는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농사를 합니다. 예, 어떤 사람, 당신 직업이 뭐예요? I am evangelist. 나는 전도자요. 예,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구두를 깁고 있어. 구두를 깁지만은 내 본직은 전도자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란 말 안 하고 전도자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영광스러운 왕이죠. 통일 왕국을 이뤘으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대단했습니다. 전도자다. 나는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다. 안 그러고 전도자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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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 이런 얼마나 헛되다는 걸 말하면서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자, 뭐 특별한 뭐 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뭐 큰 일을 하든지 조그마한 천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 그 전도자라는 그 사명, 그 자부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세요? 예.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이지 않으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은 절로 가시를 맬 수 없다.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그랬죠. 예? 교제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제를 떠나면 사람은 물론 구원받은지도 문제고, 예? 예, 구원받았더라도 가지처럼 말라버려요.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복음 첫날부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복음 안에서 교제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그 교제 안에 착한 일이 시작했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도록 멸망할 영혼이 영생 얻도록 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에요.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오순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살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10년간 앞으로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 새해도 하나님이 그 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아주 마음이 설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 그랬어요. 협력.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부터 조금 얘기하자면은요, 이 숯불이요 이제 꺼져가던 것도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길이 막 일어나죠. 불길을 막 타오르던 숯불도 이렇게 흩어놓으면 꺼져버려요. 그죠? 예. 뭉치면? 해치면? 죽는다. 그거 참 아주 극단적인 것이지만 맞아요. 뭉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면은 자기도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산다. 뭉치면 살아요. 흩어지면 자기 생활도 실패하고 신앙생활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이 연약한 우리가 뭉쳐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를 떠나면 안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요, 교제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교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좀 기분 나쁘다고 난 교회 안 나와. 뭐, 어쩌고. 그렇게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짧은 그 말씀 안에 사랑이 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부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고 끝나요. 왜 참고 견디는 겁니까? 사랑은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하루가 천년같이. 가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미리부터 아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척했어요. 배척한 거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우리 이제 전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하는 분들, 상담하는 분들요,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려면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기도에 힘쓰라고 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은 죄가 없지만은 항상 죄인처럼 매여 끌리댕기는 것처럼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사신이 된 것은 주님의 사자다 말입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할 일을 마땅히 전할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저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 선교사들, 현지 전도인들, 많은 전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오늘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건강하게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세계 많은 교회들, 아프리카 교회, 인도 교회, 중국 교회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 남미 교회, 북미 교회, 유럽의 여러 교회, 러시아 교회, 그 아시아는 여러 가지 교회 전부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는 모든 형제들 지켜주시고 전도인들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거 기도를 빠지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합니다. 뭐 이걸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높은 산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는 능력이에요. 그 복음 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 전도하려면 그 사람 딱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절히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론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중에서 차단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시 골로새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를 하면은 마땅히 할 말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마땅히 전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느라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사도로 택함을 입은 사람 있잖아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반 이상을.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람 신약 시대에 없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번 은사 받았다고 계속되는 게 그 은사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기도를 들어 수생이 돼서 감사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져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성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우리를 지켜봐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만 잘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네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더라 그래. 말은 잘하는데 행실은 아니다 그래요.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요, 우리 행실이 잘못되면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믿어요. 예, 우리 복음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그랬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5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책망받은 후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시편 51편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은 안 없어져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예? 즐거움은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예? 지 마음대로 살면서 기뻐하는 건 가짜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주사,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런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예. 우리 생활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데 그게 뭘 하겠어요? 예. 우리가 먼저 단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절대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것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지를 입증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이방인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죠.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랬죠. 예. 우리가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선하고 그 진실한 깨끗한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도, 괜히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그 사람들이 권고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이 말은요,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하라 그 말이죠.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초대교회에서는 이 믿지 않는 남편, 구원 안 받은 남편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있어요.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그랬죠. 응?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믿지 않는 아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은요, 말로도 하지만은 여기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면이, 그 뭐냐, 말뿐만 아니라 그 구원 전도하는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것인지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제가 전에 경상도 전도할 때에요, 장로교회 집사로 있던 그 여자분이 구원을 받고요. 정말로 전도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이 배를 수선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다 보면은 새벽에 가면 어디 가고 웃고 있는 새벽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뺏어가지고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막 집어 던져 뿌리고 성경 막 찢어 뿌리고 막 그렇게 미워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구원받고 나서 딱 변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면 그런데요, 단 그런 거 아니라 우리 내자는 진짜라고. 왜냐하면 봤거든요. 사람이 확 딱 바꿔졌는데요. 그분이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제 차로 모시고 와서 수양회 참석해서요,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미니,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생활.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런데요, 또 행실은 또 틀려먹었어요.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말이야. 막, 제가 목포에서 전도할 때요, 형사 부인인데요, 이분이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공부원에 와서 말씀 듣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고는 그전에는 맨날 손톱 막 이렇게 그리고 뭐 맨날 자기 얼굴 시장이나 하고 사치를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 남편이 제가 성도 잊어버리잖아요. 정영사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부인이 구원받고 확 바뀌면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거 쇼인가? 얼마나 가는지 보자. 근데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해요. 제가 목포에서 또 한 사람요, 그 쌍둥이 엄마인데요, 그 애를 하나는 걸리고 또 하나는 업고, 애가 셋이에요, 셋을. 그걸 막 줄줄이 업고 들리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성경 암송 카드 있죠, 그걸 처음에 제가 만든 겁니다. 그걸 좀 많이 나중에 덧붙였지만은요, 그 성경 암송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대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외워요. 그 부인이. 근데 그 남편이 또 대단한 사람이요. 부인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댕기면 그러니까요. 아무리 막 가지 말아 그래도 소용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 그림, 예수님 사진은 없잖아요. 예수님 그림 있죠. 그걸 말 안 되니까 주먹으로 자기 부인은 못 때리고 그 그림 꽉 때린 거예요. 손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남편이 회개했어요. 잘못돼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신앙생활을 참 순종하고 하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포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우리 행실이 잘못되면은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할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려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이제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전해주려면은 전해줄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적절하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성령께서.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믿는 게 뭐냐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 자신도 순종할 뿐 아니라 전도할 말씀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말씀으로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안 믿는 사람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면은 몰라요. 하나씩 자꾸 이제 기도하는가 그러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라.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썩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썩는 게 아니고 이게 심으면요 껍질이 터지면서 그게 싹이 올라와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목숨까지 희생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밀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져 죽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밀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셔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기양드리기 아니했다. 그러세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 이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1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이제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말도 못해요.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매 예, 39차례씩 40번 때리면 너무 이제 그 잔인하다고 해서 한 대는 빼줬대요. 39차례씩 그걸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요. 루시들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로 때려서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서 또 전도했어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가지 뭐 위험을 당했는데 그중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그리고 결국 로마의 죄수처럼 압송돼 가서 로마에서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2년간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했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목이 잘려서 참수행을 당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자, 그리고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 멸관 쓰고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그 고통 받고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예수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완전히 3시간 동안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예?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예. 왜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버림받을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목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가운데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도 사도들처럼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뭐 그런 고난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 평신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아굴라 남편이 아굴라인데 그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예. 그 일을 그 바울을 위해서 뒷바라지한 사람이 그 아내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아굴라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평신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아굴라.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야,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어? 인간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에 안식일에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입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줘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루디아가 이제 바울과 실라와 동행들이 몇 사람 되는데 말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나를 구원받은 사람을 인정하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그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 다 대접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멕시코에 갔을 때 장로님들하고 또 저 몇 분 같이 멕시코 교회를 신방했는데요. 베라크루스라는 그 바닷가인데요. 그때 교회당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신혼부부 같아요. 젊은 부부인데 조그마한 집에 사는데 그 집을 개방했어요. 글씨를 글씨에다가 의자를 쫙 놓고 앞에 그 텔레비전 큰 거 모니터 만들어 놓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예? 베라크루스.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여름에 더운데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씩 걷어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 오로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말하기를 우리 산자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랍니다. 나타나는 건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그 해산고통 옛날에는 해산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 희생 없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예. 거기는 희생과 고난, 수고. 그런 걸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바울사도가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동역자 복음 전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은 제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시행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는 게 있어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희생되어야 돼요.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 그게 없을 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껴안고 아마 우리를 환영해 줄 거예요.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누가 구원받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알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희생을 하고 누구와 기도해 주고 수고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그때 서로 알고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을 기쁨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받게 하라. 이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베푸기를 좋아하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이기주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지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천도가 안 돼요. 제가 그런 예를 실제로 많이 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개방하고 모든 것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베풀어요. 자기 것을 아낌없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요.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희생을 많은 사람은 많이 구원받고 희생이 적으면 적게 구원받고 그나마 없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 못해요. 그리고 은혜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은혜 시대가 갑자기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 막바지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셨죠. 자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기 나면은 이제 구원의 때도 딱 끝나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 다 들려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이제 내가 하리라 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날도 갑자기 끝날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요. 그래, 그건 확실해요.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끝났어요. 뭐 남았습니까? 오늘도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나기 전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 추수 때가 지나고 그 눈보라 치고 이제 추운 날이 다가오는데 덜에 있는 곡식이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예. 뭐 희생이면 죽기밖에 더 할까요? 죽으면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최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지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나쁜 일, 악한 일 하는 게 죄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일, 악한 일은 안 하지만 선한 일 하지 않는 거, 선한 일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 선인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게 차를 몰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옆에서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 그런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 그 사람을 싣고 병원에 가서 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지옥 가는 사람 뻔히 알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요? 잠언 24장 11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죽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죽게 된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랬어요. 구원치 아니치 마라. 구원하라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우를 지킨 자 아닙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그 아우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뭐라고 호소해요? 내 형이 나를 죽였습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조금만 도와주면 구원받을 텐데 살 텐데 내버려 둔다면은 책임이 없습니까? 간접 살인자가 돼요. 아세요? 자,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세요? 금세와 내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물어 주세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신다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 뭐요?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의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복음 전하고 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만 잘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고. 저는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데요. 예? 구원해 주신 걸 믿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를 데려가실 것, 그 엄청난 걸 믿으면서 왜 현재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 약속은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믿어집니다. 예,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제 생활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을 책임지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은 가지만 자기가 행한 대로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구원 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주님 오실 때 계산이 돼요. 예?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 선악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선악하고 다릅니다.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선한 일을 나는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자기를 희생한 그 생활을 한 사람이 선이고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악이고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대로 심판해서 그 상급입니다. 상급. 상급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온 자는 궁창의 별과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다가오는 새해부터 시작해서 남은 생에 오로지 너희는 먼저 자, 아 이제 외우시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외워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 분이요.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지켜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그리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고 남은 생에 그동안에 못다 한 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 놓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피로 사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생애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